안녕하세요. 허세 부리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제가 라면 진짜 잘 끓입니다. 진짜? 제 라면 먹고 맛없다고 한 사람 없었는데. 아, 라면 방송? 라면 방송. 라면 방송이다. 저번에 형님이랑 이런 식으로 만났는데 라면 방송을 한번 하겠다. 허세가 기세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부터 끓여볼까요? 원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본 라면은 안성탕면을 좋아해요. 많이 뭘 넣어봐야 뭐 계란 정도? 그냥 라면에는? 다른 걸 많이 넣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푹 익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애초에 스프를 먼저 넣지 않습니다. 면부터 넣으세요? 스프부터 넣으세요? 나는 별 기준이 없어.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하자면 스프 먼저 넣는 사람들은 좀 경솔하다. 아이고 그래. 아 맞구나. 스프 먼저 넣는 사람 있어요? 저요. 경솔한 사람이 여기 한 분 계세요. 무조건 스프 먼저.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세요? 푹 익히는 걸 좋아해요? 전 둘 다 좋아해요. 전 꼬들꼬들한 거 엄청 좋아합니다. 안 끓여주면 그냥 닥쳐 먹습니다. 나는 찬열이랑 옛날부터 생각할 수 없어. 잘 안 맞아. 꼬들꼬들한 라면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근데 우리 형이 소화시켜 주시죠. 근데 원래 소화를 잘 못하죠. 근데 사실 저는 자격증이 그냥 라면은 없어요. 짜파게티에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라면 혼자 몇 개를 해야 돼? 저 두 개인데, 저 지금은... 식사를 하셨구나. 라면 몇 개 드세요? 두 개 끓여 먹는데. 저도 두 개. 저도 두세 개. 면이 이렇게 보이시죠? 아, 스프를 아직도 안 넣은 거예요, 형? 응, 이제 나와요. 그 취향에 따라서 수분을 좀 더 날리면서 불려요. 저 집에서 저희 와이프가 요리하라고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국물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뚜껑을 좀 덮어주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물의 양을 조금 조절하면서 끓일 수가 있어요. 네. 물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난 그래서 일부러 좀 비교하려고 조금 이거는 아 그럼 이건 그냥 여기다 일단 조금 넣어볼까요? 저 물 많은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셰프라서. 아, 예. 아, 그리고 저는 만약에 계란을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넣어도 안 풀어요. 저는 넣어서 풀어요. 저는 신라면에 계란 넣으면 먹지 않습니다. 아, 신라면은 안 넣어. 그래서 내가 안성탕면을 좋아해. 안성탕면은 이것저것을 좀 넣어도 맛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가 참 중요하다고 느끼시는데.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막상 들어보면 물이 안 날아가는 게 좋으면 뚜껑을 닫으시면 돼요. 이 얘기를 되게 멋있게 해가지고 약간 그 신라면은 그리고 좀 맵기 때문에 말아보니까 더 내가 평소에 동생들한테 잘해줬어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돼. 이거는 그냥 어느 음식점이나 분식집 같은 데 가서 나오는 그 정도 물의 양. 이거는 조금 덜 물이 조금 더 쫀. 형님 좀 짜게 먹는 편이에요? 네, 라면은. 아, 좋으면. 와, 정말 많이 끓어. 보면 많이 끓어 있죠. 네. 너무 많아요, 형 저. 어, 죄송한데 이거는. 아, 형 식게 아니고. 아, 식사 안 하셨구나. 진짜로 이 라면 먹어보고 싶어서 지금 2년째 줄 서 있는데 내가 바빠서 좀 못 끓여주고 있어. 아, 진짜요? 누가 주셨어요? 김치 대기업 김치예요? 어, 대기업 김치.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 레시피에는 이 김치가 없어서. 아, 그래요? 그냥 본연의 맛. 먹으면 안 되는 거. 알타리, 알타리. 네, 네, 네. 이건 집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진짜 죄송해요. 저 혹시 계약 하차. 아, 혹시 지금 하차 안 돼요? 누나 신발 진짜 죄송해요. 누나 신발. 야, 저거 4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근데 지금 덧부르면 안 돼서 빨리 먹어야 되는 타이밍이. 아, 자주 그냥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역시 형님한테. 아, 그래? 너무 맛있어. 신라면을 살짝 뿌려도 돼요. 왜냐면 물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찬열이가 신라면 좋아한다 그랬는데 안성남편 드셨더니 그냥 냈다고 먹기 싫으면 말로 해. 너가 끓여먹던 라면보다는 조금 다르잖아. 왜냐면 나는 꼬들면을 좋아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가 먹던 것보다는 많이 익었고 약간 조금 더 짜지. 먹고 나서는 물이 좀 더 땡기긴 하는데 되게 사기꾼 같네 내가.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화할 텐데 나한테. 왜요? 너 이제 집에 가서 생각나갖고 너무 먹고 싶어서.
전화 와서 한 번만 끓여주면 안 되냐고 이제 그렇게 되면 끓여주시나요? 출장비 받으시죠? 에이 설마 유도 오빠가 출장비 받겠어? 그냥 혹시나 해서 설마 그 오빠가 끓여준 그라면 또 먹고 싶어 하면 이제 오빠가 막 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란, 파 막 다 들고 와서 다 끓여주고 끓여줄 수 있죠? 제 생일을 안 잊고 축하해준 동생들은 생일 축하해줬잖아요 누가 오늘 축하해주더라고요 차라리 하지 말지 어? 카톡에서 봤어요 형 생일 뜬 거 이따가 일 끝나고 보내야겠다 우리 보람이는 생일날 같이 공연을 해서 받았고 나머지 세 명은 제가 사실 그 생일 이후로 안 보려고 리스트에 넣어놓은 애들인데 이렇게 일적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아니 원래 저희 이제 해공에 가서 라면 끓이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라고 하시는 거여서 어? 누가 있는데요? 또 손유동이 있대요 그래서 오빠 에이 생일 오빠, 축하해 오늘도 생일 같은 하루 보내라 약간 이런 의미로 형 되게 잘생겼네요 뭐야 갑자기 밥 하나 돌려? 아니면 짜파게티로 넘어가야 돼 짜파게티로 넘어가야 돼 뜨거워 뜨거워 괜찮아 내가 그냥 주네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되게 뜨거운데? 왜? 뭐야 뜨거워 뜨거운데 그냥 주네? 그러고 나가셔가지고 아 아니 안 뜨거워 되게 뜨거운데? 휴화장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요? 오빠는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내가 평소에 동생들한테 잘해줬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MD 네 사주세요 예쁘잖아요 희화당은 어떤 그거죠? 전열아 재밌는 공연! 아 정말 엉망진창이네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면 찬열이는 아 왜요? 저도 껴줘요 와서 라면 엎어 말도 제대로 못해 아 리딩 공연을 한번 한 공연이구나 괜찮은데. 공연을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네 나는 그냥 아예 모르니까 아니 꼭 봐야 하는 이유 없으면 아트 보지 피아당을 보겠다 그런 어떤 에너지틱한 그런 공연인가 봐 맞아요 네. 맞아요 너희가 평소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아 그래요? 아니 오빠 라면 먹어서 맛있는 맞아요. 거 먹어서 너무 짜가지고 갑자기 뭔가 확 올라왔어 아! 형 운동을 따로 하세요? 아니 근데 살이 안 쪄요 이렇게? 살 쪄요 먹으면 오늘 되게 잘생겼다 진짜로 그래서 짜파게티를 파김치에다가 먹는데 요새는 막 사갖고 온 거 근데 여기가 깨가 더 많이 삐끗해 아니야 방송 잠깐만 근데 계란은 왜 사라고 그랬던 거야? 아니 원래는 안성탕면에는 아. 계란을 풀고 여기는 계란을 익혀서 드리려고 아. 했는데 좀 반발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의기소침해졌었어요 아. 근데 형 짜파게티도 뿌르게 해서 먹어요? 짜파게티는 선택이 아니에요 뿌려야만 해요 왜요? 그래야 잘 비벼져 아 귀여워 주인을 닮아서 좀 더 귀엽지 않나요? 어. 유도 오빠 강아지 진짜 귀여운데 다 담는 것도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국물 있잖아요 네, 이게 중요해 국물이 남아있어야 돼요 이게 졸여지면서 여기 이렇게 싹 배어지거든요 이거 이제 불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끌까요? 여기 전원을 눌러 아하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네. 생각보다 이렇게 자작하게 남아있어야 돼 계속 맛있어 보이긴 한데 그치 얼른 먹고 싶어요 덧불면 빨리 먹어 지금 먹어 자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유택 배우님 은근 돌아계시는 분이었다고 유택 오빠는 여기 없습니다 유동인데 아. 죄송한데 김민경 씨 강퇴 좀 저 파김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때? 불닭김치 맛있지? 저... 진짜 맛있다 여기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맛있어요 어? 그게 다예요? 첫 표현한 표현력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근데 진짜 맛있지? 네 왜냐면 어. 어, 진짜 맛있다. 맛있죠? 어. 면이 엄청 쫄깃쫄깃하네. 그쵸?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 노하우나 이런 걸 전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불닭배티를 먹는 건지 우동을 먹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짜파게티는 근데 그 라면은 약 이거는 노하우야. 꼬들꼬들하게 하면 짜파게티는 안성이 훨씬 맞아. 짜파게티는 님이 삐지시면 아주 저희 진짜 우동이라고 누가 그랬어? 꼬시고 있거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우동이라고 그랬어요?
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우동이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음식. 약간 그런 건가요? 아니 이거는 고무줄수와 이게 이거 그냥 진짜 맛있는 부탁겠는데? 유동 셰프님 삐지면 5년 가신다고. 5년이면 짧았죠. 최대 몇 개까지 끓여봤어요 라면? 그러면 대용량으로 끓여봤어요. 그냥 대용량으로 끓이는 어차피 똑같아. 포로 터져도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아니 제가 오빠 이거 되게 아니가 그러고 나가지죠. 어 이런 거 읽어주세요. 좋은 배우님 앵뮤에서 보고 지금 또 보는데 되게 잘생기셨네요. 아. 종이 위에 쓰여진 마음 이 마음을 남기니는 알고 있을까 빛이 마려져도 그때의 당신 마음만큼은 온전히 정해진다는 것을 종이 위에 쓰여진 마음 신발 그거 400만원짜리 찬열이가 사주기로 한 거예요? 400만원짜리 근데 그래도 조금 그 찬열이 페이를 저한테 입금해 주시면 좀 그렇고 아 그거 감사합니다.